제가 이제 오래된 병원에 있을 때니까요. 7년 전? 근데 이제 그때 카자흐스탄에 환자가 한 명 왔었어요. 근데 환자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디스크가 터졌었는데 3년 동안 자기 수술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독일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피를 막아야 된다 이랬는데 자기는 수술은 절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거쳐고 왔죠. 의료관광을 했죠. 근데 저한테 척추 내시경으로 국소 마취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완전히 완쾌돼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한국의 의료 건강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허리 디스크나 이런 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런 내시경 치료를 받는 일종의 그런 뭐라죠 소개업 그 의료 관광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이 겪고 사업을 확장을 했죠. 저희가 이제 직접 한국의 의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한테 이런 수술을 구하지 않았고 이런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을 구했었는데 저희는 수술이 무서워서 계속 피하고 쩐쭈거리면서 다녔었는데 한국에 와서 저한테 내시경을 받고 말끔히 나서 다음에 바로 만족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기로 정했다.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그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이제 그 허리 질환을 뭐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의료 관광을 했죠.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80세가 넘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인데 골절이 생겼죠. 골절이 생기면서 허리도 아프고 이제 다리도 아파서 못 걸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따님이 이제 따님도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수술을 받고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병원을 개원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과일을 보냈어요. 편지가 이제 엄마의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원한 척추 관절이 뭐 암처럼 죽고 사는 병은 아닌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가를 즐겨야 되고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여서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굉장히 우울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아까처럼 다 멀쩡한데 못 걸어가지고 연세 많아서 요양원으로 뭐 요양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뭐 저의 작은 기술이 어머니한테 이런 제의 인생을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제가 병원 결혼했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좀 뭐 어려운 암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의 문제니까 그렇죠. 이런 또 원장님들의 또 신념을 또 우리 직원분들, 스태프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많이 따라와 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떤 저한테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